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연일 금리 인상설에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는 뭐 올리는 건뭐 기정사실이고요. 오늘도 지금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금년에 3, 6, 9, 10이 네 번에 걸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축소는 7월에 가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과거에 제가 어제도 금요일 날인가요?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금리 올릴 때 당연히 인상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떨어졌다가요. 막상 확정돼서 0.25%를 올렸을 때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년에 금리 올리도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주식을 가져가야 되나? 금리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뭘 사야 되는 건가요? 네. 금리 올려서 제가 2016년 8월 27일 날 정확히 유료원들은 미리 벌써 금리 올린다는 여기서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은행주를 샀습니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은행주를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올린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은행주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요. 여러분이 그러면 금리 올리면 시장이 붕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막상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확정돼서 올리면 금리 인상 확정 이런 발표가 나서 예 발표 기전까지 떨어졌다가요 금리 인상 0.25% 예 통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올라간 것이 지수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0.25%를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대세 상승장을 대형주 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형주장을 만들어서 금리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라서 금리 올리기 전에 떨어지고 금리 그럼 폭락이 오면 또다시 기회가 와서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갑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해서 주식을 갖고 갈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당분간 더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뭐, 지금 추세를 여기서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했을 때 여기서부터 추세를 이탈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그건 모릅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맞힐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조정하고, 아프게 조정할수록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종목이 됐든 뭐든, 아프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다가 딱 때려놓으면요. 그다음부터는 반등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쭉 빠졌다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들고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은 금리를 올리면서 4대 은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샀습니다. 그죠? 1월 달에 또다시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또 샀습니다. 계속 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수익은 지금 이만큼 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4대 은행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신한지주, 그죠? 네. 또 하나금융지주, 뭐더갈 것으로 저는 보는 거니까 KB금융지주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팁을 알려줘도 못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그죠? 자, 우리 유료원들은 벌써 미리 사갖고 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주의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주하고 은행주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메르츠, 메르츠화재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변대상도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이 투자를 예, 알려줘도 못한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정확히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이 종목들이 보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종목이 보이죠. 그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멸치 화재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럼 DB 손해보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디비손해보험은 안 올랐네요. 자, 대장만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디비손해보험도 벌써 이미 나가기는 나갔어요. 그죠? 삼성화재도 한번 볼까요? 삼성화재. 이건 비싼 종목이다 사실은. 그죠? 예, 똑같은 500원짜리 주식인데요. 500원짜리인데 21만원입니다. 자, DB손해보험이나 또 메르츠화재나 다 똑같이 500원짜리 주식인데 상당히 비싸죠. 구태여 뭐 삼성화재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얘가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뭐 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메르츠화재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큰 수익이 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을 알면 종목이 보인다. 맞나요? 예. 종목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리 올라간 데서 불안한 것, 불안에 떨고 있지만 좋은 종목은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정받고 간다 생각하면 좋은 주식은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실 종목을 갖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 방에 왔는데 그죠? 부실 종목을 샀다가 전문가가 추천한 부실 종목을 샀다가 10개가 다 그죠? 상장 폐지, 이 20개라고 그러던가요? 20개가 상장 폐지나 정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지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지를 몰라요. 머무르고 그냥 중장기 투자를 들고 있다가 깡통나고 상장 폐지되고 정지되고 이러면요. 이제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제 방에 오는 투자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올바른 종목을 가면 정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부실 종목을 사놓고 정석 투자한다고요? 어떤 종목 하나는 대박을 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업 분석을 안 하는, 그죠? 안 하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꼭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업을 분석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가시면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정받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안겨주는 거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받는다. 시장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죠? 금융주와 그 다음에 보험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반드시 고민하고 그런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행복한 투자로 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행주의 상승. 여러분들이 안 가는 은행주는 다 버리고요. 잘 가는 은행주는 다 버리고 자꾸 그죠. 제2금융권으로 가가지고 그죠.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좀 가지도 못하는 종목들을 자꾸 따라가면요. 바닥이라고 따라가면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종금 뭐 기업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잘못 가고 있죠. 지금 4대 은행이 가고 있는데요. 그 은행을 같은 거를 갖고 가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 제2금융권에서 지방은행이 또 많죠. 부산은행이라든지, 그렇죠. 이것도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라든지,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걸 갖고 갈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갔죠. 금융지수 올라가면서. 자, 금리 대구은행, 부산은행, 그 다음에, DGB금융이 대구, 이 DGB금융이 대구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행, 그 다음에 4대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은 역시 우리 금융지주가 대장이 아니겠나. 그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사서 가야 될지 벌써 코로나 이후에 지금 20년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지금 얼마가 올라갔나요? 예, 상당히 121%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은 금융주를 어떻게 사러 갈지 자꾸만 바닥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좋은 주식을 들고 간다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종목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뭐죠? 계좌가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는데도 지수가 별로 올라간 게 없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줬어요.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겨우 얼마 올라갔죠? 0.66% 올라갔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1, 2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반도체의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부장 기업을 잘 보유하시면 수익이 커질 것으로 틀림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장 조정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얘기하고 싶은 건 투자 종합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연기금이 지금 연일 매도를 그냥 강행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준 적도 없어 계속 거래소 팔고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역시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주일째 팔고 있고요. 거래소는 뭐 지금 뭐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 삼주 이상을 팔고 있었고요. 오늘도 막판에 외인들이 매수가 담하면서 코스피는 매수가 담하면서 외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자, 그럼 금리 올리면서 시장이 상승할 걸 대비해서 외인들은 계속 매수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파나요? 주식을 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산 거죠? 외인들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만 봐도 하나, 둘, 벌써 1조 1000억, 그 다음에 8000억, 그 다음에 2조, 그죠? 3조.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자, 지금 한 4, 5조 정도는 사준 거로 같은데, 12월 1일부터 외인들이 산게 지금 아마 4, 5조 정도는 산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장을 얘가 이끌어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금리 인상시키면서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거의 예, 1조 한, 뭐죠? 예, 1조 한 4천억 정도로 파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은 파는데요. 오늘도 시간대별을 보면 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요즘 계속해서 나타나는 외인들의 행동을 보면 장이 거의 뭐 그죠? 하반기에 아침부터 팔다가도요. 하반기에 가서 끌어올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건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대응하셔갖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뒀다가 그죠? 대형주 장으로 가는 건지 자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 대형주는 오늘 양봉을 냈고요.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는 음봉을 냈고요. 예. 소형주는 역시 음봉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인들이 대형주를 끌고 간다는
기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또 소형주 다 팔고 대형주로 갈 건가요? 예, 그래서 대형주로 골고루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1차로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업종별입니다. 업종별로 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에 뭐죠? 시총별입니다. 시총별로 담는 거예요. 업종별과 시총별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개인들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개인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몰빵하는 쪽에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분산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몰빵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실패하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돈을 너무 많이 잃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게 되고요. 많이 그런다. 마찬가지 비트코인은 어떻게든 몰빵 갔다 했다가 3억을 날리고 오는 사람들. 그죠?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을 한 종목에다 몰빵해서 다 돈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분산 투자라는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분산 투자의 개념을 모르고 한 업종에 몰빵, 한 업종에다 모든 종목을 갖다 분산했다. 그건 분산이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이럴 때 아, 전기차도 있고 냉주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지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담아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다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가 가니까 또 배도 들고 가고 이렇게 골고루 담으면 여러분의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을 그죠? 조선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 수혜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전기차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은행주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담으면 여러분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좋은 종목을 샀는데 잘못되겠습니까? 그 종목이 아무리 손실 나도 100%인데 그런 종목 좋은 종목을 사면 절대로 100% 손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100% 깡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트를 잡았을 때 자, 100% 깡통 나는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고 여러분이 포트를 골고루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못 가는 종목이 있든 가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의 계좌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한 종목에다 몰빵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종목이 부실한 종목을 추천하걸랑 그런 종목들은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내가 다시 분석해서 사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공부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 2015년에도 키코 가입했다가 금융 은행 같은 데 가서 키코에서 그저 해지한다고 환율을 해지한다고 그렇게 했다 기업들이 대여섯 개가 날라갔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태산 LCD인데요. 흑자 2천억 흑자 기업이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자, 금융을 모르면 어떤 사람도 뭐 사장님이든 여러분이 개인이든 간에 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죠? 전문가도 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전문가한테 공부를 해서 올바른 투자로 갈 수 있어서 그 금융이 뭔지 그 종목이 어떤지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요. 예, 시장이 조정했다도 또 올라오는데 기업은 실적을 안 보고 자꾸만 투자자들이 차트로만 뭘 하려고 보니까 부실 종목도 그냥 차트로 뭐 간다고 샀다가 그죠 상장 폐지되거나 정지돼서 감자하고 이러면 아프고 돈을 갖다 100%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종목 샀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기업인지 아닌지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갈 때 여러분의 계좌는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죠? 어떠한 종목을 추천받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요. 결국은 시장에 갖다 돈을 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손실을 잃은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는 경우가 없다. 부실 종목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배신 때리고 돈을 다 뺏어가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제가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지금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서요. 어떻게 정리할지 계속 정리를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준비를 해서 목요일 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서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